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줄로 생각함이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이 마침내 성전들에서 불법으로 구속을 당합니다. 유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법적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결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에베소 사람들이며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포함하여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여러 관계로 바울을 암살하려던 그 에베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9장 9절의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끈질기게 선동해서 정식 고소 전에 바울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저들의 거짓 송사는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과 또 두 번째는 모세 율법과 세 번째는 성전을 비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증거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첫 번째 그 스스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더랬습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이방인들을 불법으로 얽어매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하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할 유일한 처소는 되지 못한다고 하였더랬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왔지만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그 이방인들 뜰을 넘지 아니하였음에도 저들은 바울을 거짓으로 송사하고 모든 악한 말로 바울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성난 폭도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뜰과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성전 뜰 사이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또 스데반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보병 부대의 천부장이 연락을 받고 급히 출동해서 자객단의 두목으로 오해해서 바울을 체포하여 쇠사슬로 결박하였다고 봅니다. 이로써 폭도들의 테러 행위에서
바울의 목숨을 건졌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후로 5년간 로마에 붙들린 이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규하던 그때와 같이 오늘도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를 죽이려던 그 동족 폭도들을 손짓하면서 저들을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아람으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테러를 당하여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겠지만 바울은 너무나 침착한 가운데 당당히 그리스도를 변호하였으니 그 모습은 영웅적인 복음 변호자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내적인 배도와 또 외적인 핍박의 물결이 더욱 거세질 때에 한국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사들답게 주님의 이 말씀을 뇌리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형제들이여, 이렇게 바울은 저를 죽이려 했던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입을 담대히 여는 것입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샬롬.